인류가 지구에 존재하면서 사람들은 서고 걷게 되었으며 짐승이나 다른 부족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고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는 최적의 동작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몸짓을 무술, 마샬아츠라 불렀습니다. Even long before these histories that you use to defend yourself. 이후 마샬아츠는 전쟁에서 쓰이는 군사들의 몸짓으로 그들의 영토와 안전을 지켜내는 1등 공신이 되기도 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무술의 쓰임새는 생활로 스며들어 더욱 다양하게 변했습니다. 이런 겁니다. 강한 것은 살아남고, 멋있는 것은 살아남고, 효과적인 것은 살아남고 진화가 된다. 오랜 시간을 거쳐 역사와 문화가 만들어지듯 마샬아츠 역시 수많은 역사와 변화를 거치며 자신의 존재와 가치를 드러냈습니다. 인류의 삶은 무술을 만들어냈고 마샬아츠 안에는 사람들의 문화와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Culture begin with their traditional way. Weather conditions, this also will be there. 인류 최강의 몸짓, 무술. 과연 마샬아츠에 담긴 기원과 의미는 무엇이 있고 그들은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이제 그 모습을 찾아 먼 길을 떠나봅니다. 뜨거운 열기와 함성, 경기장 안의 모든 시선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사냥감을 본 사자의 눈빛, 이제 그들의 이벤트가 시작됩니다. 링 안에서 펼쳐지는 두 선수의 숨막히는 움직임, 선수들의 몸짓 한 번에 관중은 더 큰 환호로 답합니다. 권투와 레슬링 등 다양한 격투 기술을 넘나들며 새로운 스포츠로 떠오른 이것은 종합격투기입니다. 종합격투기는 영어로 풀면 믹스드 마샬아츠잖아요. 이렇게 무술들이 혼합된 발차기나 주먹, 그리고 뭐 테이크다운, 그리고 그라운드 있는 주짓수까지 뭐 모든 게 총망라되겠지만 가장 어떻게 보면은 무술 이전에 되게 사람의 원초적인 그런 싸움과 같은 그런 격투기 같은 게 이제 현대에 맞게 스포츠화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21세기 새로운 무술로 탄생한 종합격투기, 그 시작은 과연 언제 어디서였을까요? 종합격투기의 기원을 찾아온 것은 유럽의 남단, 수많은 문화를 꽃피운 나라 그리스입니다. 유럽 문명의 중심부가 됐던 지중해에 위치하며 기원전의 역사, 고대 문명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나라 그리스. 그들이 꽃피운 문화 속 우리가 찾은 마샬아츠는 종합격투기라는 뜻을 가진 그리스의 전통 무예 판크라티온입니다. 첫 인상은 마치 권투와도 같았는데 이내 발로 차거나 허리를 잡아 넘어뜨리는 동작까지 다양한 공격과 방어가 이루어져 몸을 사용하는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Το παγκράτιο άθλημα σε σχέση με τα άλλα αθλήματα ξεχωρίζει γιατί είναι μια πλήρη μαχητική τέχνη. Έχει κλωτσιές, έχει γροθιές, έχει ανατροπές, έχει κλειδώματα, έχει και απαγορεύσεις όπως τις λέμε εμείς. Άλλα που χρησιμοποιούν περισσότερο τα πόδια. Άλλα που είναι μόνο να κάνουν ρήψεις ή να έχουν παλαιστικό μέρος. Το παγκράτιο τα συγκεντρώνει όλα. Πανκρατιόν의 동작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상체를 이용해 공격을 하는 모습과 함께 하체, 다리를 이용한 상체 공격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레슬링이나 유도처럼 상대방의 허리를 붙잡아 중심을 빼앗은 뒤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기술 역시 가능한 종합 격투 무예입니다. 또 Παγκράτιο ήταν το πιο ιερό άθλημα των αρχαίων Ελλήνων. Γι' αυτό είναι το μόνο άθλημα που πολλές φορές αντί για το όνομα του αθλητή που νίκησε,
αναφέρεται το όνομα του Δία, του αρχηγού των θεών ή του Ηρακλή. Δηλαδή, θεωρείται δηλαδή ότι κέρδισε ο Θεός δια του αθλητή. Pankration은 원래 그리스 신화 속 신들의 무술이었습니다. 반인반수의 모습을 한 켄타우로스가 즐기던 바로 이 무술이 Pankration이라고 전해집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신화 속 Pankration의 모습은 곳곳에 그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헤라클레스가 전설 속 사자와 싸울 때 사용한 무술이 바로 이 Pankration이라고 하는데 그리스 신들은 왜 마샬아츠에 관심을 두었던 걸까요? 그리아스티케 έτσι τους θέλουν οι μύθοι να παλέψουν, να αντιμετωπίσουν θηρία της αρχαιότητας και να επικρατήσουν. Θεωρούνται λοιπόν τρόπον τεινά οι μυθικοί ιδρυτές του Παγκρατίου. 사람과 자연을 다스리는 신들이 행하던 권위의 몸짓. 마샬아츠는 신들을 동경한 인간에게도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양한 공격이 가능했던 Pankration은 전쟁에 나서는 군사들의 무술로 싸움터에서 큰 활약을 펼쳤습니다. 이후 Pankration은 도시 국가 간의 화합과 그들의 신을 공경하는 의미로 열었던 고대 올림픽에서도 만나볼 수 있는데요. 기원전 648년, 33회 고대 올림픽으로부터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Pankration은 당시 종합격투 무술로서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경기는 실전과 마찬가지로 온몸의 공격이 허용됐는데요. 경기에서 금지된 행위는 의도적으로 상대 선수의 눈을 찌르거나 상대 선수를 이루 깨무는 정도일 뿐 그 외 모든 공격이 가능했습니다. Σύμφωνα με την ελληνική μυθολογία, οι θεοί ίδρυσαν τους Ολυμπιακούς Αγώνες. Προς τιμήν της Ήρας γινόταν στην Ολυμπία. Σύνδερ을 기쁘게 하기 위해 열린 신성한 제전, 올림픽. 이곳에 참여하는 선수들은 광장으로 입장하기 전 그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길을 걷는 등 특별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Pankration 선수들은 왕이 지켜보는 앞에서 경기를 치를 정도로 유명했으며 여기에서 최후의 승자는 왕이 내려주는 올리브 화관 또는 월계수 화관을 받았습니다. Pankration 선수들에게 이 화관만큼이나 의미 있는 것이 또 있습니다. 우승자에게 주어졌다는 기름인데요. 이것은 Pankration 경기에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Και βέβαια όλοι γνωρίζουμε ότι κυρίαρχο στον αρχαίο ελληνικό αθλητισμό ήταν το λάδι. Το λάδι το βάζανε για να γλιστράνε από τον αντίπαλο, αλλά και να προφυλάξουν το δέρμα. 기름은 Pankration의 역사를 찾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스를 통일한 왕 필립 2세의 무덤에서는 Pankration 선수들이 몸에 기름을 바를 때 사용했던 도구가 발견되는 등 왕 역시 실전 무술로 사용했음을 짐작해 합니다. Και αν μου επιτρέπετε κάτι άλλο, ο προπάπους του μεγάλου Αλεξάνδρου άμεσα στον πόλεμο είναι το Pankration και διέδωσε λένε και τις πολεμικές τέχνες και το Pankration μέσω των απογόνων του μεγάλου Αλεξάνδρου. Πίλιπ 2세의 아들 Αλεξάνδρο 대왕 시대에 와서 그리스의 문화는 그들이 지배했던 지역 이집트와 인더스강 유역까지 확장됩니다. 전쟁 무술인 Pankration 역시 알렉산더의 점령지를 따라 이동하며 각 지역의 마샬아츠에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요.